에코시 산진이의 선생님을 위한 생태미술 여섯 번째 작업 내 마음속 겨울눈. 산진이쌤 어디 계시지? 아휴 날도 추운데 진짜. 어 저기 계시네. 오늘은 에코시가 나무에서 가지를 채집하네요. 뭘 하려는 걸까요? 지니지니 산진이쌤 알려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산진입니다.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겨울눈을 채집해서 미술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겨울눈은 미술활동을 하기 전에 겨울눈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그 이후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겨울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나뭇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지 끝에 겨울눈이 있어요. 끝에 있어서 그 눈을 끝눈이라고 부르죠. 한자로는 정하라고 합니다. 또 가지의 중간에도 겨울눈이 있는데 이 눈을 엽눈 또는 곁눈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츠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나무에서는 끝눈 같은데 옆에 가지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끝눈 같지만 사실은 그건 끝눈이 아닙니다. 원래는 옆눈이었는데 가지 끝부분이 말라 죽고 옆눈이 가지 끝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눈을 우리가 헛끝눈, 한자로는 부정아라고 합니다. 헛끝눈도 끝눈과 역할은 똑같아요. 끝에 있어 끝눈, 끝에 있고요. 또 겨울눈을 나눠보면 봄에 그 겨울눈에서 터져서 꽃이 나오는 것을 꽃눈이라고 합니다. 그 겨울눈이 터졌을 때 꽃이 아니라 잎이 나오는 것을 잎눈이라고 하는데 잎눈은 사실 잎이 나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눈은 그 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싹이 터서 나올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감자를 보면 감자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곳을 감자눈이라고 하고 우리가 심을 때 고기를 잘라서 감자눈이 있는 곳을 위로 올라가게 놓으면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싹이 나는 자리를 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ird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아라고 하죠. 그래서 정아, 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눈은 앞으로 새손이 나와 자랄 그런 장소인 거예요. 즉 겨울눈은 그 식물이 그 나무가 내년에 어떻게 자랄지 아는 모양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 나무에게 내일 같은 거죠. 지금은 겨울눈 모양으로 달려있는 거지만 앞으로 가지가 되고 그 잎에 꽃이 달리고 열매가 달리고 하는 겁니다. 겨울눈은 이렇게 아주 나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미래니까요. 또 하나 겨울눈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엿분이라는 거예요. 엿분을 우리말로 바꾸면 잎 자국입니다. 겨울눈은 어디에 달리나 하면 반드시 잎이 뜬 자리 바로 위에 달려요. 그러니까 겨울눈이 있다면 그 바로 밑에는 잎이 떨어져 있는 잎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 잎 자국 생김새가 나무마다 모두 달라요.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든 관다발의 흔적이 있는데 그 관다발의 흔적이 세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눈과 코 혹은 눈과 입 같은 모양이어서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엿분이라고 하고 그 안에 관다발 흔적을 관속흔이라고 하지요. 자, 이제부터 겨울눈을 채집해서 자세히 관찰해보고 채집지를 만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야외에 있는 산진이 나와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채집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겨울눈을 채집해서 한번 겨울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생님들이 그 각각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름은 몰라도 돼요. 물론 안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름보다는 겨울눈이 어떤 거고 이후 어떻게 변할 거고 이것들을 나무가 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겨울눈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눈 이름을 몰라도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같이 겨울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소에는 그 큰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양버즘 나무라고 불리는 건데 이 나무부터 채집을 할 텐데요. 맨 위에 있는 끝눈이라고 하는 끝눈과 옆눈이 같이 있는 걸 채집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지난해에
자랐던 곳으로부터 올해 자란 가지, 그러니까 지난해 가지 끝난 표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 준 선이 있는 데까지 이왕이면 채집을 하면 좋고, 나무가지를 채집할 때 아무데나 채집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한테 가장 피해가 적은 나뭇가지가 어떤 건지 알아봐서 채집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 자를 때는 이 가지 안쪽까지 바짝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가지 하나 채집했고요. 자, 제가 이제 채집할 판에 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이 잘 보일 테니까 흰색에 올릴게요. 자, 이렇게 채집됐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끝눈이라고 합니다. 끝눈 끝에 있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는 겨울눈이 떨어져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염눈이라고 해요. 견눈이라고도 하고 염눈이라고도 부릅니다. 코 밑에 보면 관소큰이라고 해서 관다발 떨어진 흔적이 점점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여기까지는 색깔이 갈색이고 여기는 회색이죠. 이 갈색인데는 올해 자란 겁니다. 올 봄에 여기부터 쭉 자란 거고요. 지금 여기 흰색까지는 지난해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가지, 지난해 가지, 당년지, 과년지라고 부릅니다. 구멍이 두 개씩 뚫려 있습니다. 겨울눈 채집 상자, 채집판엔. 자, 여기에 빵끈을 끼워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걸 채집할 땐 빵끈이 제일 좋아요. 자, 위에 라인이 있으니까 고기까지 도달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조여줄 겁니다. 자, 약간 올릴까요? 자, 하고서 다시 조여줍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채집이 된 거예요. 많이 터진 상태입니다. 다른 가지들 그렇고 요 가지를 자르도록 할게요. 자, 바짝 잘랐습니다. 그래야 나무한테 훨씬 좋아요. 굉장히 재미난 건 물풀의 나무는 여기를 보시면 보세요. 씩 웃고 있죠, 입이. 보이시나요? 예, 입 모양으로 쭉 관다발, 그러니까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양분을 이동시키든 그 공간이 씩 웃고 있는 입 모양이에요. 자, 물풀의 나무는 이걸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있어 끝눈, 끝에 있고요. 옆에 있어 염눈, 옆에 있고요. 끝에 있어 끝눈, 위로 자라고. 옆에 있어 염눈, 옆으로 자라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예산하면 사과. 저희가 심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는 사실 가지치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없애줘야 사과가 더 잘 달려요. 근데 이제 관리를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이런데, 요 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잘라주려고 합니다. 서로 이 가지하고 충돌나서 잘라주려고 하고, 요 가지도 하나 잘라서 저희가 그 채집을 했습니다. 요것도 요게 보니까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자란 가지입니다. 자, 이제 밖에서 겨울눈들을 채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겨울눈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종이 채집판 위에 빵끈을 가지고 빵끈을 끼워서 결합해 줬지요. 자, 이런 작업들을 쭉 해서 겨울눈 채집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 끼워 놓은 겨울눈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은행나무예요. 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작업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집자, 채집 장소, 그 나무 이름, 채집일 같은 것들을 기록해 줄 수 있는 라벨을 먼저 붙일게요. 언제 우리가 어디서 채집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나무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미 있게 활용해야 되겠죠. 이 나무는 아까 우리가 봤던 양버즘 나무고요. 채집은 2020년 12월 29일, 장소는 내포 생태 교육 연구소, 채집한 사람은 산진이입니다. 자, 기본 정보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특징들 써 주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끝눈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옆눈이지요. 옆눈을 자세히 루페로 관찰해 보니까 옆눈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요렇게 V자 모양으로 파여 있고 관소큰이 땡땡땡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옆은이고 관소큰이죠. 여섯 개가 있다. 써줍니다. 자, 다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했던 성장선이 있고요. 성장선으로부터 이쪽이 1년생 가지, 이쪽이 2년생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표기해주면 우리가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채집, 겨울눈 채집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주워온 나무, 그 채집한 나뭇가지하고 이 종이, 겨울나무 만들기 오브제놀이 종이에 결합해서 이 나무가 내년 봄에 어떻게 싹이 날지를 상상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브제라고 하는 건 이 나뭇가지가 예술적인 도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술적인 도구가 아닌 걸 어느 것에 결합해서 미술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 사용할 때 이 결합을 오브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늘 나뭇가지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빵끈을 구멍이 없는 일반 하드보드지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지난번 우리 활동에서 나뭇가지 미술을 할 때처럼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무 한 그루가 생겼어요. 펜으로 겨울눈이 있는 자리에서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가지가 내년 봄에 그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가 자라겠네요. 자, 또 여기는 이렇게 가지가 자라겠죠. 얘는 이렇게 자랄 겁니다. 물론 겨울눈이라고 해서 모두 터져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겨울눈이 어떻게 자랄지 겨울눈에서부터 쭉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가 자라겠죠. 다음 나뭇가지가 새로 나오면서 이것들이 다 잎눈이니까 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맨 끝에 잎이 한 장 달립니다. 나뭇가지에선 맨 끝에 겨울눈이 자랄 방향으로 가지를 그려주고 그 가지에서 나올 잎이나 꽃을 표현해요. 봄이 되어 나무에 싹이 트는 것을 미리 예상해 그리는 거죠. 다 그렸다면 연한 연두빛으로 채색을 해요. 그리고 나무에게 하고 싶은 말과 만든 날 이름도 적어요. 이 활동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더 깊이 있게 진행하면 좋아요.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과 내용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니스의 공식 블로그인 네이버 니스네지 블로그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니스네집에서 알아보세요. 우리들 마음에도 나무 한 그루 자라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년엔 어떤 모양으로 자랄까요? 2021년 에코씨의 선생님을 위한 생태미술은 토양생태미술 3회차로 구성해 시작하겠습니다. 힘겨웠던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에코씨에게 겨울눈이랍니다.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해피 뉴 이어.